아, 맛있겠다. 감자탕 진짜 오랜만이네. 감자탕이 국물 안에 감자가 많이 들어가 있나? 저건 감자탕 아닌가? 에? 어? 감자탕에 감자가 감자가 아니라 포테이토가 아니라고? 고기 부위 아닌가요? 아, 난 됐을까? 일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뭐라고 뭐 넣었어? 아, 나 이제 알았네. 아들. 이거 뭐야? 아, 이거 엄마가 만들었구나. 응, 그냥 몰라 그냥 대충 했어. 엄마가 만들었구나. 너 그, 아, 이따가 손님 왔는데 그렇게 그러지 마, 너. 어, 오셨다. 오셨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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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엄마, 안 보여? 누군지 모르네, 어머니? 어? 뭐? 잘 모... 어? 아! 오랜만이야, 그냥.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누구? 아니, 저... 닮으신 분이야? 설마 그분은 아니시겠지? 그렇게 우리 집에 유명하신 분이 오실 리는 없고. 주세요. 그가 동방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다. 아니, 진짜. 맞아. 어머, 어떻게? 아니, 진짜 맞아요. 아이, 그럼.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긴장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다나카 형이 삐져. 아니, 근데. 야! 네, 죄송한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어, 그럼요. 아니 사실 그 공연할 때 리허설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리허설에 들이댄 그냥 들이댄 그때 인사를 처음 했고 그때 선배님이랑 그때 한 번 사실 뵌 게 처음이라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존댓말을 해야 될지 반말을 해야죠. 왜냐면 완전 선배님인데 저는 사실은 애기고 또 근데 혹시 나이가 나이요? 저도 지금 87이에요. 87년생. 3월이에요. 제가 이제 빠른 87이라. 에? 이제 어? 야! 야. 아니 잠깐만! 아 동갑이시네? 같은 87이면 동갑이에요? 아 근데 너무 선배라 이게 어떻게 아니, 해서. 아니, 되게 진짜 당황한 거 나 진짜 당황했어. 나도 완전. 당황했어. 몇 년 데뷔죠? 아우 데뷔는 2003년. 너가 하와이에서 잘렸을 때다 이거. 아니야. 어, 나 진짜 그때 텔레비에서 봤을 때 너무 감격해가. 엄마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때. 이런 그룹이 있다.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많이 있다. 많이 봤으니까. 근데 같은 나이 동갑인 줄 몰랐네. 학교 잘리고 있을 때 여기는 생일 너무 다르다. 남들 그래서 계속 이제 힌트를 오늘 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여기 이게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감자탕. 맞아요. 국내 감자탕 집에 먹으러 갔다가 주인장 분께서 이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 죄송하다 제가 너무 추리하게 입고 나왔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사인은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갔는데 CCTV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늘 또 감자탕을 준비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거의 먹이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감자탕을 진짜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선배만 보면 감자탕 생각나. 우리 동갑이네. 그러니 아 우리 그냥 반말. 아 반말. 우리 그냥 반말하자. 어? 이날을 후회하시는데. 제가요. 아 제가 조금만 시간을 두고. 아, 네가 하라 그랬다.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와,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봤는데 음식들이 다 맛있을 것 같던데. 왜냐면 이제 다 시켜가지고 다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아 예. 네. 어머니 불편하신데 강남님이 좀 해주시죠. 아니 괜찮아. 얘가 하면 또 다 흘릴까 봐. 아유 어머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흘리고 달리나. 아유 예. 어, 나보다 더 흘리는데? 어, 엄마 지금 긴장했나 봐. 긴장했어? 아니 평소랑 너무 다른데. 저는 좀 얘처럼 그렇게 안 까불거든요. 보니까 되게 우아하시고. 우아하시고. 예. 촬영 시작한다 하면 이제 우아하시고. 저렇게 얘가. 어머니 엄청 우아하시고 교양 있으시고 뭔가 딱 그런.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서 옷도 이렇게 다르지. 아니, 저는 피가 거의 엄마 피예요. 아니에요. 이야 막 이런 파이팅 넘치는 건 엄마 피예요. 엄마
엄마가 그래? 응? 네. 못 먹으니까. 아니, 강남이 약간 보니까 맞을 아는 스타일이시네. 정말. 왜 맞을지. 근데 또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도 짤이 돌잖아요. 기분이 약간 묘하겠어요. 이거 나는 이게 왜? 아 너무 부러워. 저 포인트가 너무 부러워. 이게 왜? 이게 너무 부러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짤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것도 미미. 선배가 모르는. 이게 왜 이게 뭐야? 준수 씨 왜 뛰어요? 너무 추웠어요. 아니 이게 짤. 난 이게 내가 미미인지도 몰랐네. 에 이거 일부러 안 했다고? 전혀 좋아. 이 자세가 너무 광고 같아. 저희는 무슨 시간이에요? 저는 근데 돌려서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추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추워서? 너무 추웠어요. 이거 찍힌 사진. 몰라. 자 다음 거.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왜 안 빠져서 저는 원래 이렇게 벗어요. 근데 안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벗겨져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팬분들이 저거 물어보면은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하신대요. 아 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다른 영상도 있거든요. 네. 강남님이랑 공통점이 있는 짤이 하나 있거든요. 오랜만입니다를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고? 아, 근데 그 실수한 거 같고 재밌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래. 그렇죠? 실수는 아니지만 이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오랜만입니다도 있지만 오랜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가 있잖아요. 그게 백지가 되면서 아 이게 너무 부럽다. 이게 왜? 저는 반대로 이게 짤 돌겠지 해서 치고도 짤이 안 돼요 저희는. 의도하면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많으니까 난 너무. 아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장난기는 많지만 허당기는 없는 거 같아. 그게 밈이 안 생기는 거 같아. 되게 야근박스럽잖아요. 야근박스럽다고 삶에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야근박스럽다. 여기도 틀리네요. 아, 저도 틀리네요. 야물딱지다. 그렇다. 야물딱지다. 아니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 한때는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공부 진짜 잘했어. 진짜? 전국 2등. 아니,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이 정도로 바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공부를 좋아했는데 엄마가 싫어하게끔 만들었어요. 공부를 너무 본인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도쿄대학,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가고 막 이게 막 핑계지. 계속 공부해라. 아니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싫죠?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해요? 아니 이게 좀 식사 좀 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왜 뮤지컬 하게 됐어요, 갑자기? 방송을 못 하니까 저에게는 마지막 하나 남은 뭔가 무기 같은 칼자루?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러 무조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머, 진짜요? 네, 그럼요. 어머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진짜 언제든지 얘기해주시면 언제 또 하세요? 지금도 이제 뮤지컬 데스노트라고. 아, 데스노트? 역할이 뭐예요? 저 L. L이에요? 주인공 완전 메인. 지금 대한민국의 뮤지컬계 지금 또 JYJ 하고 JYJ 도쿄돔 때리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아니 진짜. 근데 또 동갑이래. 아 너무 좋네 갑자기 동갑. 형제 있어요? 저 친형. 아 맞죠 친형 계시고. 제가 쌍둥이라. 근데 이제 일환성이라서 닮진 않았는데. 근데 쌍둥이를 낳고 싶어요? 강남이가 둘이 있다? 아 그거는 지는 거야.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 정도요? 어때요 어머님이랑? 저희도 되게 격식 없는 편이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장난을 좀 저희도 다 많이 쳐요. 어떻게 쳐요? 막 상상이 안 돼. 저희는 막 농담을 많이 해요. 뭐 웃긴 농담. 말로? 농담을 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런 걸 되게 잘 받아들이시는 편? 아 저희는 행동으로. 와 하면 그만큼 엄마가 갑자기 물 뿌리거나 이렇게 행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가 말보다 행동이 빠른 애니까 말로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장난쳤던 게 예를 들어 뭐 막 사달라 막 장난감 사달라 때를 썼던 장난감 써달라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죠뭐 이제 누웠어요. 아 누웠고 장난감 가게에서 이렇게 막 누워서 질질 저리 끌고 갔던 기억이 한 번 정도 있고
솔직히 그 다음은 없던 거 같아요. 없어요? 네. 자, 우리에게 해주시죠. 얘는 공격 들어갔어요. 매번 슈퍼 갈 때 저는 사달란 소리를 안 해요. 저는 열어서 먹어요. 안 사줘? 안 사줘도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지금이면 이제 금쪽 상담소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며칠 됐어요. 저보고 ADHD 있어서 소아 ADHD 였대. 아까는 좀 장난 얘기 위주로 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효도 얘기로. 효도? 아 여기 효도면 그 얘기 좀 오래 해주세요. 많이 배우게. 아들이 많이 배우게. 듣기로는 준수님은 부모님 집을 아니 나가주세요. 불편해지니까 나가주세요. 어디의 집을 또? 그 파주에. 파주에? 네, 그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예, 네, 사드린 거죠. 아, 언제쯤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 10년? 근데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맞습니다. 불편해지네요. 많이 불편해지네요. 욕해요? 좀... 저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22살? 3살까지는 정말 욕을 아예 안 했고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 야 미친놈아 하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 네? 아, 정말. 나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 죄송합니다 진짜. 그때만. 선배님 술을 드세요? 저 전혀 못해요 술을. 에? 아 술을 안 드시는구나. 아니, 내가 엄마가 딸이 있으면 사익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술도 안 마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효자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살갑게 잘 못해요. 애교 잘 못해. 자 그러면 오늘 연습합시다. 뭘요? 왜? 애교 전문가시니까. 애교 전문가. 엄마. 아니. 엄마. 아니. 엄마. 이렇게는 보통 애교가 많아요. 애교가 많아.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는 아마 강남 같은 아들이 있어서 좋았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말 걸고 장난도 쳐주고 엄청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엄청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근데 나이 드신 나이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다 강남의 엄마인 거 지금 알잖아요. 부러워하실걸요? 다들 부러워. 엄청 부러워하죠. 네. 저희 이제 스스로 보는 공통점은? 네. 자 인생에 한 번 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나이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부러워. 엄청 부러워하죠. 네. 잠깐만. 너 같으면 엄마가 바꿀 것 같아? 안 바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 번 바꾸지. 예? 바꾸시나요? 왜 바꾸죠? 아, 네. 나는 왜냐하면 좀 남자가 좀 점잖고 점잖한 걸 좋아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 같은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거치자는 너무 괴로워, 진짜. 근데 진짜 눈빛이 진심이신데? 아니, 진짜. 이제 아까 이제 앞으로의 관계를 좀 관계를 그런지 어떡하지? 너무 불편해. 일단 선배니까 선배가 결정해요. 이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만났고 그러니까 친구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진짜요? 알았어. 팔찌 친구 생겼어. 너 일단 뭐 잘 지내자고.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고마워, 고마워. 오면서 보고 왔어. 아, 진짜요? 왜 왔어? 한미팀 때문에. 야, 이렇게 보네. 떠먹은 거야? 와, 또 계속 모셔야지. 맞았구나. 일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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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